사랑하는 방법은 맞지만 강아지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부족했었어요. 얘네들이 어떤 네, 아이들인지 맞아요, 그리고 맞아요. 어떻게 얘기하는지 퀴즈를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. 이름하여 새나개배 정확히 반려견의 카밍 시그널을 맞춰라. 첫 번째 퀴즈입니다. 금동이의 마음 상태를 맞춰주세요. 어떤 것 같으세요?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. In the beginning, he was licking, so he was stressed out. 지금 한 가지 찾으셨어. 혹시 조금 더 의심되는 거, 제가 봤을 땐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. 야, 이거 뭘까요? His neck is, his neck is 정답. He goes down. He's like looking at. But he's still nervous. 맞아요. 이거 칠까요? 너무 잘하셨어요. 진짜 잘하신 게 우리 금동이 눈을 정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흰자가 보이지 않아요. 스크렐라라고 해서 공막이라고 하죠. 사람들은 이 흰자, 스크렐라가 되게 많이 보이는 동물이에요. 근데 강아지들은 원래 이 공막이 잘 보이지 않아요. 그런데 긴장을 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는 힘들거나 옆으로 이렇게 흘끼 쳐다보거나 위로 이렇게 흘끼 쳐다보게 되면 이 흰자가 많이 보여요. 이것도 긴장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고래 눈이라고 해서 whale eye라고 많이 해요. whale eye. 세 가지 처음에 립 리킹이 있었고요. 립 리킹. 네. 그 다음에 이제 고개가 밑으로 내려가는 약간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저는 이제 쭈구리라고. 쭈구리. 크라우칭.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되고. 그 다음에 whale eye. 흰자가 보이는 whale eye가 보였어요. 네. 자,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. 다른 개를 만났을 때 금동이의 반응인데요. 우선 어떤 것 같으세요? 금동이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. 안 좋아하는 것 같아. He wasn't doing anything. He's sniffing and then she's kind of pull away. And then he thinks, oh, then this is a bad thing or there's a problem. 맞아. 찰스가 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. 리시라는 것 자체는 보호자와 강아지 간의 소통 도구예요. 보호자의 뭐 신호나 이런 것들이 이 줄을 통해서 다 가게 돼 있어요. 그런데 만약에 우리 금동이가 물 것 같아, 나 불안해 하면서 줄을 딱 잡아당기고 있으면 보호자의 불안은 그 리쉬를 타고 금동이한테 다 전해줘요. 그러면 금동이는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제일 믿는 사람이 불안해해요. 3, 4살짜리들 엄마 아빠 불안해하면 울어요. 그래서 찰스가 진짜 잘 얘기했는데 처음에 만날 때는 흥분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지금 저런 상황이라면 살짝 풀어줘야 돼요. 아주 살짝. 그러니까 당겨지는 느낌만 안 나게. 오히려 저러다가 공격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. 마지막 문제. 보호자들이 금동이를 쓰다듬을 때 보였던 반응인데요. 기출문제. 우리 뭐 기출문제 하나씩은 껴있어야 되니까요. 네. 야, 어디 보자. 이건 뭐 너무 쉽네요. 딱 봐도 싫어하는 것 같은데. 우선은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뭐가 있을까요? What is that? Stretching? Yeah. 이렇게 folding 하지 않은? 그렇죠. 그리고? Sniffing. 그렇죠. 지금 하는 거. 냄새를 맡는 게 이게 어떤 스트레스의 증상인가요?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. 지금은 또 아니에요. 네. 우리가 또 너무 좋은 질문인데. 네. 바디랭귀지를 읽을 때는 네. 그 맥락을 잘 봐야 돼요.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맞는 건 정말 여기가 간지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우리 사람도 무한할 때 머리 극적극적 거리지만 맞아. 뭐 머리 간지러워서도 극적극적 거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 상황에서는 지금 뭔가 다른 부분들을 봤을 때 다리가 스트레칭 돼 있고 얼굴을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하는데 자기 생식기 쪽을 스니핑을 한다. 그러면 그거는 이건 스트레스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.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자, 정리해볼까요? 혀를 계속 날름거리기, 고개 숙이기, 눈 흰자 보이기, 그리고 생식기를 비롯해 몸을 핥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긴장된 상태에서 보이는 스트레스 행동이라는 것. 이런 행동을 보일 땐 무엇이 문제일지 상황을 잘 살펴봐야겠죠? 그리고 선물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You're so good, Charles. 풀어봐, 잘 있어.
볼까? 이야. 나 오픈을. 야, 이거 뭔가 대단한 선물인 것 같은데요? 자기 language poster. Alert. 되게 넓으시네. 아,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나오네요. 이거 산책할 때 그리고 손님 왔을 때 딱 이 모습. 야, 이거 진짜 좋다. 관찰을 잘 해주셔야 돼요. 그래, 관찰을 진짜 잘 해야 돼. 실제로 보호자와 소통이 잘 되는 반려견일수록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다는데요. 이대로 쭉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랄게요. 파이팅!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놓칠 수 있는 그런 몸짓 언어들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. 첫 번째로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터는 행동들이 있어요. 아이들한테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산책 중에 좀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에서 몸을 턴다?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, 나 이거 좀 싫고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 라는 언어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배를 보이고 눕는 행동들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복종, 나한테 아무거나 해도 돼 라는 언어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. 어떤 아이들은 만져달라고 눕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 라는 경고의 표현인 경우도 있습니다.